안녕하세요. K-푸드인 일상 리뷰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뚱볶이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이고요. 자, 그리고 영상에 보이는 메뉴를 소개시켜드리면요. 로제 떡볶이와 그리고 베이컨 크림 떡볶이, 치킨 반마리, 김말이, 새우튀김, 한입 핫도그입니다. 자, 테이크아웃 진행을 이렇게 했고요. 본격적으로 맛은 어떤지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기본적인 구성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무지하고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었고요. 자, 치킨 같은 경우에는 먹기 편한 순살 치킨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튀김 종류들은 바삭함을 느끼기에 좋게 잘 튀겨졌고요. 그리고 베이컨 크림 떡볶이는 베이컨이 이렇게 듬뿍 들어있었고 로제 떡볶이는 색감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먹은 건 베이컨 크림 떡볶이인데요. 베이컨의 맛은 짜지 않고 담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떡의 식감은 쫄깃하고 크림 소스의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입안에서 감도는 그 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이 꾸덕한 소스의 맛이 너무 좋고 특히 떡과 베이컨의 조합이 완벽한 구성인 것 같았는데요. 자, 일단 이번에 먹은 건 로제 떡볶이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좋았고 향이 진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메뉴인데요. 자, 떡과 그리고 소스 맛이 좋아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이고 맵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제 소스의 맛이 좋아서 다양한 토핑들과 같이 즐겨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이번에 먹어볼 메뉴는 순살 치킨이고 먹기 좋게 순살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치킨은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아서 좋았고요. 순살의 식감이 부드러워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 로제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로제 소스 맛이 치킨의 느끼함을 잡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말이 같은 경우는 바삭한 맛도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먹은 거는 한입 핫도그인데요. 크기가 한입 사이즈의 크기로 되어 있어서 먹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살짝 단맛도 도는 게 좋고 빵의 식감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일품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먹은 이 메뉴는 바로 이제 새우튀김입니다. 자, 새우튀김도 바삭바삭하고 식감도 좋고 사이드 메뉴로 먹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은 뚱볶이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을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뚱볶이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메뉴들은요, 구성, 맛,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튀김 종류와 떡볶이 종류의 조합이 좋아서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